지금 현존 하는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건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 밝혀져 예. 있고 그래서 공포와 공포 사이가 예, 포벽이죠. 예. 예. 저런데도 뭐 복잡하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쭉쭉 그냥 단순하게 주심포 건물의 가장 백미는 네. 측면이에요. 이제 옆에 측면에 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 그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답죠. 되게 네. 아름답죠. 네, 선생님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안에서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던 예. 그 대들보라는 게 여기서 잘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대들보죠. 예. 예.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아까도 네. 설명했지만 바깥에 보는 저 기둥들이 네. 여기도 다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기둥이 요 여기도 서 있고 이렇게. 저기도 서 있고 이러면 네. 뭐 이 공간을 어떻게 부처님도 못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주를 하는 게 기둥을 빼자. 그래서 앞기둥과 뒷기둥 사이를 큰 나무를 하나 이렇게 지나가서 이걸 대들보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항아리 모양이라 했죠. 네. 단면을 탁 자르면 네.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아, 이게요? 예, 그래서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에다 해서 역항아리 보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지 않고 예, 항아리 모양으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든 데는 뭐 어떤 기능적인 이유는 있나요? 미적인 아니면... 역할이 좀 크다고 봐야죠. 예, 예. 예.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이제 요 네. 부분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네. 부석사 물왕수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항아리 엎어놓은 것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측면보다는 상하로 아, 춤을 예, 두께를 더 줘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상하의 하중을 그렇죠,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게 예, 그렇게 돼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대들보를 걸친 다음에 네. 그런데 대들보만 가지고는 어쨌든 지붕을 엮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건물의 횡으로 가는 저런 부재들이 걸쳐져야 네. 지붕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횡으로 가는 부재를 저걸 이제 창방, 뜬 창방 그 다음에 장애 돌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걸 걸치기 위해서는 대들보 위에 뭔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는 그죠, 자꾸 그죠. 집어넣어줘서 예, 높이를 맞춰줘야 그 기둥 길이만큼의 뭔가가 그렇죠, 들어가야 뭔가를 되는 넣어줘야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들보 위에 네. 저 위에 복화방 같은 이제 저걸 예, 동자주로 하는데 봉자주? 동자주 어린 기둥이라 해서 동자 기둥 예, 예. 조선 시대에는 이제 동자 기둥이라 네. 이제 동자주라 했고 네. 요거는 이제 그 복합한 모양으로 네.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지나가는 저거를 계량이라 해요. 계량. 예, 계량을 하나 지나가고 그 위에 이제 가운데 이게 부분? 예, 제일 가운데는 밑에 있는 이게 대들보고 제일 위에 보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저걸 마지막 보라 해서 종보라 그래요. 종보. 아, 종보. 예, 종보를 바치고 있잖아요. 계량이. 그리고 요 장애와 장애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소설 합장제가 경사제로 들어가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밖에 있는 그대로 있죠. 이 합장 소설 합장주라는 저게 예, 예. 약간의 곡선이 이렇게 져 있는 게 여기서 보이네요. 보이죠. 안에서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실내에서 보면은 네. 그 어쨌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들보라는 거를 네. 부재를 쓰고 기둥을 줄이고 네. 그리고 건물이 서 있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횡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재들 가지고 아. 옆으로 움직임을 잡아주고 가로 부재들로 예. 이제 흔들림을 잡는다. 예. 이게 흔들림을 잡는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지붕 무게가 콱 눌러줌으로써 이게 딱 잡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 지붕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경복궁 근정전을 네. 보수공사했는데 네. 그 지붕 무게가 과도해서 고주가 네. 부러졌어요. 그런데 아. 이제 그 지붕 과연 이 고주가 부러진 것이 지붕 무게가 과도해서 부러졌느냐?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목재 수종을 분석해 보니까 전나무로 나온 거예요. 나무가 네. 그러니까 전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물러요. 아. 아주 무른 수종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다른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은 하중을 견뎠지만 전나무이기 때문에 못 견뎠을 확률이 그 근정전에 있는 다른 기둥들은 소나무였는데 그 부러진 나무만 전나무였다. 뭐 전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팔짝 지붕은 네. 그 코너에 있는 기둥을 우리가 귓기둥이라 해요. 귓기둥. 이런 코너에 네네. 기둥에서 있는 걸 귓기둥. 귓기둥이 가장 많은 하중을 받아요. 아, 그렇죠. 처마 예, 그 예. 추녀에 나오는 그 하중을
뽑아져 나오는 그 무게를 예, 다 혼자 다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직각으로 마주치는 인방재들이 네. 다 그 나고 기둥에 다 꼽혀 있어요. 아, 예. 그럼 기둥을 다 파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둥 단면 손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약해, 더 약해진 거예요. 약한 수종을 썼고, 네네. 많은 구멍이 뚫혀 있고, 뭐. 많은, 가장 많은 하중을 받으니까 부러진 거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수리할 때는 지붕 하중을 줄이자 이래가지고, 네. 석가래 위에 더 석가래도 걸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이나 이 목조 가구식 주택의 네. 지붕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옛날 서안에 중국 서안에 네. 그 응연 목탑이라고 세계 최대 높이의 5층 5중탑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 학자들이 아, 그 응연 목탑 어떻게 됐지? 그 무너졌을 것이다. 네. 강도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가 보니까 응연 목탑은 살짝 기울어 있고 아. 주변의 민가들 흙벽돌을 아. 조적식으로 쌓는 네네. 집들은 거의 뭐, 한 전파, 완파가 돼버린 거예요. 내려앉아. 네. 네.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답사를 갔어요. 네. 가보니까, 응연목탑은 이제 살짝 이렇게 기울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목조 가구식 집들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민가를 가보니까, 민가는 벽돌집이 거의 아. 다 무너졌어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가구식 구조가 지진이나 충격에 튼튼한 것도 있지만은, 네. 그 구조를 잡고 있는 지붕 무게. 네네. 지붕 무게가 꽉 붙들고 있으면은 지진이 흔들리면은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판넬집이나 조족조들은 흔들리면은 밑에서 1cm 흔들리면 위에 가서는 더 많이 흔들리겠죠. 아, 예, 예. 근데 무게 중심이 지붕 위에 있기 때문에 아. 밑에 기둥들이 흔들리더라도 예. 이 지붕은 많이 안 흔들려요. 오히려 밑에 지면보다 덜 흔들려요, 이 지붕이. 네네네. 그래서 목조 가구식 구조가 지진에 강하다는 이야기 있었고 그것을 중국의 이제 응연 목탑이 실질적으로 보여줬고, 아, 예, 그래서 증명을 해준 거네요. 예, 저는 뭐 과도하게 지붕 무게를 올린다는 거는 그 네. 목수가 실수했는 거거든요. 네. 대목수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이 집을 지었을 때 기둥 부재가 굵기 대들보 모든 부재의 비율이 나오면, 네. 거기에 우리가 물론 통계상으로 낸 건 아니지만 우리 목수들이 이제 우리 선배들한테 배울 때 경험치로. 이 정도의 지붕 하중은 견딜 네네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먹을 놓고 작업을 했는데 아. 그게 이제 뭐 좀 잘못하면은 지붕 물매를 잡기 위해서 과도한 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집에 좀 치명상을 줄 수 있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다면은 네. 그 적당한 지붕 무게는 건물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죠. 네, 선생님. 아까 그 고려시대 때 건물은 조선시대하고 다르게 이제 바닥 구조가 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아까 제가 기억으로는 방전이라는 그런 예. 단어를 쓰셨는데 예. 방전이 방이 네모지다. 모방자, 예, 네모진. 예. 예. 네모진 전돌이 예. 깔려있다. 예. 그런 거였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기 그런 네모진. 예, 흔적이 그대로 있죠. 이것들이 뭐 그때 건지 나중에 한 건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네요.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을 모시는 거를 네. 예배울 형식에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이제 탑돌이 같이 실내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사실은 신도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 아마 거의 스님 정도만 네. 들어왔을 거고 신도들은 밖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네. 예.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탑돌이 같이 부처님을 한번 돌아 네네. 나갈 수는 있겠죠. 네네. 사실은 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시는 그렇죠. 게 탑이니까 네. 그 자체가 또 부처님이니까 사실은 불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후 후대거든요. 네, 그렇죠. 불교사에 네. 보면은 이제 일단 사리 우선이다가 사리가 모자라니까 네. 나중에 부처님 뭐 가사 태웠는 그런 것까지 아. 그 사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네. 그것마저 안 되니까 뭐 어떤 시각적으로 신앙체가 보여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네. 믿음이 가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부처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불상이 이제 불상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불의 형태가 네. 이렇게 실내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머무르는 구조가 아니고 네. 돌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바닥에 이렇게 방전을 깔아놨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네. 부석사 무량수전은 이제 더 화려하게 노교전을 이제 깔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아마 이 고려 시대 때도 불상 그래서 우리 고려 불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이 안에서 이 구조가
이 기둥과 이 벽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 앞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탑돌이 형식으로 그런 의식이 행해졌다면은 여기에서 나와서 저쪽 공간을 저 뒤로 해서 이쪽으로 돌면서 그렇게 그런 형식 그런 의식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큽니다. 이 뒤에 이런 구조는 우리나라 그 법당들이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 현대에 오면서 어떤 그때하고 또 다르게 이 법회의 형식이 또 달라지죠. 뭐 강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부처님을 최대한 이 벽에 붙이고 앞에 공간을 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현대에 와서는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탑돌이 형식의 이런 공간들은 없어지고 대신에 앞에 많은 청중들이 앉을 수 있는 신도분들이 많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구조로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 그 불교 의식도 바뀌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그 건물의 구조들도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불단 위치의 변천사를 보면 네. 거의 이제 가운데에서부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점 뒤로 물러나요. 불단.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현대의 어떤 사찰들을 보면 네. 기둥 바깥에다가 예. 그 벽장 같이 그렇죠. 짜서 아예 벽 속에 주님이 아예 그냥 건물 밖으로까지 나가는 네. 그런 감실 구조를 만들어서 그 그렇죠. 안쪽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송스럽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우리가 이제 자꾸 중앙자를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다집이 아닌가. 아. 네. 집 안에 또 다른 집을 짓는 거죠. 부처님을 위한 집을. 그래서 이제 이걸 다집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네, 건물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죠. 아 근데 그 논문이 있어요. 예예. 그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에 의해가지고 그렇죠. 집안에 새로운 집을 만들었다. 네네. 그래서 다집이다 그런 게 있고 아마 과거에는 아마 이 초기 무랑 이 극락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네. 다집이 없지 않았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예, 예, 예. 네. 네. 극락전 부처님이세요. 이 부처님 토불로 조성되어 있는 듯합니다. 제가 막 긁어보거나 이렇게 확인은 안 되는데 지금 표면 처리라든가 아니면 손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얼굴에 보면 좀 울퉁불퉁한 그런 게 있죠. 저런 것들이 토불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제가 이 극락전 들어와서 부처님께 참배를 올린 다음에 궁금해서 가까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걸 발견했어요. 그 선생님 밑에 부처님 자대요. 예. 자대가 육각으로 돼 있는 크게는 육각으로 돼 있는데 모서리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한면 한면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 육각면의 큰 면은 직선이 아니라 오히려 안으로 이렇게 쑥 파들어가는 그런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그렇게 눈여겨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면 한 면 한 면 사이에 그 꽃무늬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거 화려하지도 않고 되게 간단하면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그 맞아요. 동백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뭐 그런데 면 안에 하나가 아주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불상 자대 중에 정말 최고 그냥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고 또 그러면서도 이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저도 봉상사 자주 오지만 네. 이 좌대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에요. 네. 서 작가님 워낙 이쪽 전문이시니까. 우리 선생님은 집만 보시지 이런 거 잘 안 보시잖아. 그렇죠. 우리는 동산 문화재보다는 부동산 문화재. 네. 극락전 창입니다. 바깥에서 봤던 그 아주 단순한 예. 그 벽체 안에 구멍 뽕 뚫어놓고 탁 박아놓은 그 창인데 살창 박아놓은 예 살창 예. 그걸 안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살창이고 안에는 또 이 뭐라 그랬죠? 빈지 넓은 빈지 넓은 예. 아 멋있다 이런 네
이 창이 지금 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서 바깥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열기 전에 이제 예. 요 문을 예. 어, 조선시대 오면 경첩이라서 이렇게 붙이죠. 그죠? 쇠로. 아, 예, 예. 근데 이거는 경첩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아래 위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여기. 예. 그걸 둔태라 해요. 둔태. 둔태. 예. 둔태라 하고. 네. 우리 왜 서작가도 월드컵 때 기억나잖아요. 한국의 수비가 무슨 수비? 빗장. 빗장 수비. 네. 그 빗장이 어디냐. 이게 빗장이에요. 이게. 아. 이거를 딱 닫아버리면. 네. 절대 문을 열 수가 없죠. 예. 이게 빗장입니다. 아, 빗장. 그래서 이 문을 이제 열면은. 네.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이렇게. 오. 이거는 살창은 이제 어떤 그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역할이라면. 네. 네. 이 빈진을 문은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방풍, 네. 방한, 어떤 보온의 역할을. 그러네요. 그런 문이죠. 예,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그 창살에 창호지 붙인 문에 비해서 좀 더 오래된 방식. 더 고전적인 방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예. 얘기할 수도 있나. 이러다 보니까 예. 문을 닫아보면 여기 암흑색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채광이 문제가 되니까 후대에 가서 이런 문들을 버리고 네. 이제 창호지 붙인 문으로 바꾸는 밝은 거죠. 밝은 문으로 예. 바꾸는 예. 지금까지 극락전 안에 들어와서 구조도 살펴보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창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극락전 오시면 꼭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 부처님 자대에 꽃 한 송이 꼭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